김부겸 총리께서 진영 논리를 비판하고 정계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에 같이 있을 때는 형제처럼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념이 맞지 않아 민주당으로 옮긴 이후에도 우리는 그 친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가 전계를 떠난다고 하니 저렇게 모든 사안에 합리적인 분도 진영 논리에 갇혀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는 측은함도 있습니다. 아끼는 여야 후배 정치인들이 전계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전계에 남아있는 제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국민 여러분과 대구 시민들이 인정해주시니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여의도 정치를 떠나 대구시정에 전념하고자 당의 공천장을 받으러 국회의원회관 회의실로 갑니다. 세월을 넘어서는 청춘의 꿈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